국회 상황이 아수라장, 카오스,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블랙 코미디도 안 되는 코미디 상황까지 됐습니다. 선거법, 여야가 1년여간 싸워온 이슈입니다. 이 선거법 때문에 박용진 3법도 지금까지 통과 못됐고 민생법안도 지지부진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지역구에서 3석 줄이는 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네 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한국당의 목소리부터 하나씩 들어보시죠.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플러스 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4 플러스 1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러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표결을 붙이겠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심상정 대표는요, 본인이 발의를 하고서도 원안은 안 된다 라고서 자기 부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법에 극구 반대했던 한국당은 원안 얘기가 나오자 아 그럼 원안대로 표결을 하자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올린다면 어차피 부결될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영 교수님,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어제 짓은 좀 표현이 과했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어제도 지금 이러려고 그동안에 뭐 진짜 필요한 민생법은 다 제껴놓고 있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너무 여럿의 말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까지 이 싸움은 국민들을 볼모로 내세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개혁이랍시고 혁신이랍시고 뭐 이런저런 각종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놓고 결국은 자신들 밥그릇 싸움 했었구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빼앗긴 이들은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런 싸움을 한 것인가. 말이 좋아서 뭐 지금 이렇게 됐으니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럼 잃어버린 9개월, 잃어버린 1년은 어디로 갔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안에 묻혀버린 혹은 그 안에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패스되어버린 예산안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한숨을 쉬실 거예요. 물론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잠시 후에 저희 또 박용진 의원님 어제 인터뷰하시고 뭐 기자회견하시고 자유한국당 쓴소리 하시고 나오겠지만 전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사적으로는 아유 우리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렇게 좋게 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방송용 막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것들끼리 왜 저기서 저렇게 이러고 있지? 예. 아무것도 안 한 게 누구 한쪽의 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 탓이 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박용진 의원님이 TV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저기서 양쪽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나? 이벤트성으로 부동산 정책 내놓고 이벤트성으로 선거용으로 뭐 내놓고 이러고 있는 걸 이제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아직도 국민들이 이렇게 모를 거라고 수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라는 좀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 반가운 박용진 의원 얼굴을 보면서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그 이후에 또 무슨 국회 침입 난입했던 또 여러 지지세, 한쪽의 지지세력 여러 개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블랙 코미디 수준도 아니고 허둔숨도 안 나올 정도의 광경들이 최근에 연말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일단은 한 당 한 당씩 짚어볼 텐데 정의당 얘기부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본인이 내놓은 안을 본인이 부정하는 자기 부정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상정의 자기부정 밖으로 싸움 코미디. 자, 정의당과 민주당 원한 카드 놓고 집안 싸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한대로라면 지역구가 파격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의 배지를 이룰 수 있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원안을 표결에 붙이면 이거 부결된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정의당도 알고 한국당도 알고 있어요. 원안대로 가자는 얘기는 선거법 개정하지 말자는 얘기와 동의어 수준의 지금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에 얘기가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 정의당 원안을 주도했습니다. 심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원안대로라니 말이 안 된다. 상정 표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와요. 아니 원안은 심상정 아닌데 심상정 안을 통과시키겠다니 국민을 협박한다는 게 무슨 논리냐 라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에서는요.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결사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그럼 원한대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자 그럼 원한대로 가자
또 표결을 찬동하고 나서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어제 이렇게 말했죠. 선거법 원안 상정하면 무기명 투표를 검토하겠다. 어차피 원안대로면 부결될 걸 한국당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네. 누구 잘못이에요? 민주당, 정의당, 한국당?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지금 뭐 상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집안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원안대로 이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걸로 표결을 갈 것이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표결을 하게 되면 특히 무기명 투표 그 자한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기명 투표를 하면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통과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민주당은 지금 선거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논의된 대로 반드시 표결로 가겠다 이게 민주당이 확정된 안은 아니고 협상의 전략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심상정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박정호 대표님. 네. 본인의 안을 본인이 부정하고 있어요. 본인의 안대로 통과시키겠다더니 국민을 협박하는 거냐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럴 거면 그 안 왜 냈어요? 심상정 대표. 저도 오랫동안 이 여의도를 좀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게 헷갈려요. 어떤 선거법이 개혁이고 어떤 게 개혁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심상정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지역감정도 없애고 정당 의석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225 플러스 75였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아니고 지금 250에 50 비례대표하고 그중에 연동률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예. 주장하고 하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다시 원하는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심상정 대표는 과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뭐가 진짜지.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지난 4월부터 불법 사보임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고 4 플러스 1 최근에 협의체 왔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숨은 그림이 제가 볼 때는 8, 9월쯤 막 얘기가 나왔다가 국민들한테 한 방 맞고 들어갔던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 정의당 어디선가 불법 사보임에서 선거구제 패스트트랙 올리고 자 중간에 딱 해서 한 30 정도, 10% 정도 국회의원 정족수 늘려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해보자 얘기가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요만 이 50명 갖고는 안 된다, 25명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싸우는데 글쎄 그동안 국민한테 많이 사랑을 받았고 지난 대선에도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던 심상정 대표가 왜 저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선거법의 정답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자기 부정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할 것도 아니었으면서 왜 정의당 등이 내건 원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왔냐라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그리고 반대할 거면 끝까지 반대하지 원안 얘기 나오니까 표결하자는 건 뭐냐라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만 피해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3법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일단 3법을 낸 박용진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졌는데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